조금만 더. 잡았다. 쉬. 와. 괜찮아? 다친 데는 없어? 일단 내려서 좀 쉬자. 너 너무 놀란 것 같아. 어? 왜 그래? 다리가 잘 안 움직여? 근육이 놀랐나 보다. 다리만 이쪽으로 내려줄 수 있을까? 여기까지만 움직여주면 내가 안아서 내려줄게.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와. 내가 잡았어. 안 무섭지? 자, 천천히. 바닥에 발 닿으면 얘기해. 네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날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. 내가 풀어줘도 될까?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야. 어? 고맙다고 쓰다듬어 주는 거야? 근데 여기 단풍 너무 예쁘다. 여기서 좀 쉬면 더 좋아질 것 같지? 그랬으면 좋겠다.
아, 그렇게 오랫동안 탔었는데 못하면 안 되지. 말에 올라타니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좀 떨려서 나 승마하는 영상도 찾아봤거든. 나오기 전에 야, 웃지마. 쑥스럽게. 에, 뭘. 말이 인간의 말을 할 순 없지만 다 표현하고 있거든. 그걸 잘 들어주면 얘네도 내 말을 잘 들어줘. 말들과 교감하듯이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듯이 너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. 네가 말해주지 않아도 네 마음을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아니, 난